어머, 아 이렇게. 오, 진짜. 그런 문제. 분장하는 애들도 막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어, 진짜로 분장 버스 들어갈 때 얘들아 왔어. 하는 거지. 어, 등장성 괜찮은데? 영화 분장 차에 타실 때 그 노래 타고 이제 분장 차에 딱 타면 이제 스태프들도 다 같이 기분 좋아지고 같이 재밌네요 근데. 근데 이제 권유 씨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조진웅 선배와 함께 연기하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든 형이다라고 너스레 인터뷰로 한번 하셨다고. 예예 예. 예, 예. 예. 더 이상 오늘 방송을 들으셨으면 제가 어떤 지점이 힘든지에 대해서. 네. 왜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줄은 알겠는데 어, 느낌이 오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요? 저는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네.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아, 권율 씨한테? 네, 네. 그래서 뜬금없이 대사를 쳐달래요. 아, 저기 갑자기? 아니 내가 겸상도 안 하는 애한테 아니 대사를 섞어달라고 하니까 네, 네, 네. 이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 어설때 좀 네, 그렇게 네. 뜬금포로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반의 내용이 뭔지 네. 좀 얘기를 해주고 네. 대본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형, 저 지금 슛 들어가요. 이런 식인데. 김숙과 성훈이, 성훈이와 김숙이네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되게 친절하게 언니 뭐해 하면 아 카메라가 옆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럼 전화를 앞으로 받지 말고. 안 할 테니까. 아니 그래서 파국이네요, 파국. 파국이네요, 파국.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좀 정오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는 뭐 비방전을 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 예.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와요. 아, 집으로 와. 전혀 아니고요. 와, 저는 너무나도. 네. 그럼 그러니까. 이사 가세요. 이사 가시라고요. 권율 때문에 저는 이사도 왔어요. 원래는 진짜 실제로 집이 가까웠는데. 이사는 가셨어요. 아, 멀리. 제 생각엔 두 분이서 돌아온 투캅스 한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니, 캐비가. 이 친구랑 또 또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네, 저는, 들어가세요. 저는 앞으로는 시나리오보다는 누구와 네. 함께 하는지. 아, 두 분 다 완지네. 네, 고민하지 않고. 네, 저도 한번 누구부터 한번 시작해야 되나. 아, 두 분 너무 재밌다. 저는 권유를 사랑하고. 아, 재밌네요. 금방 우리. 이번 경관에 비해서 이 빌런이 멋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네? 이번에 그거를 제대로 아마 보여준다. 예, 보여줘서 네. 제가 시그니처 얘기해봤지만 네. 이번에는 아마 네. 다를 것이다. 아마 그 괜찮으시네요. 지금 이를 갈았구나. 아, 이 갈았다. 네, 이를 갈구나. 아. 잘 때뿐이 아니고 아, 잘 때뿐이 아니고 진짜 이를 갈면서 연기를 했고 제가 학원을 잘 등록한 것 같습니다. 등록 잘했어요. 네, 조진웅 예. 연기학원에 지금 뭐 일단은 폐업 신고는 하긴 했지만 네, 얘가 들어와서 폐업이 된 거예요. 그님이 그럼 또 이사 가세요가 나오거든요. 아, 두 분의 티격태격 브로맨스 케미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망고 김신영 조진웅 권율이었습니다. 생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아, 두 분 너무 재밌다. 딱 투캅스 케미네요. 예. 네. 오, 잘해요. 네, 이번 영화 경관에 피 언론 매체 인터뷰 보도 자료에 쓰일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오, 우와. 오, 녹색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한층.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약간 그 아 있었죠. 그때 있었죠. 뭔가를 칠라고. 나도 하나 탐 보고 싶어. 조방을 혼 나겠는데. 자 마지막.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세로 정면쪽으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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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 야 멋있다. 아 멋있다. 좀 웃어. 어, 왔다. 왔다. 아니, 뭐, 왜요? 저렇게 형이 현장에서도 짓궂게 후배들한테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되게 오히려 스태프들하고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멋진 분입니다. 오, 잘 나왔네. 아, 또 잘생겼네, 진짜. 하나, 둘, 셋.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